지금 명태균 리스트로 이준석, 천하람 씨가 민심이 나락간 와중에 안철수 씨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지난 대선 당시 난리 났던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도 명태균 씨가 나섰다는 최근 보도에서 시작하는데요. 당시 명태균 씨가 윤석열 캠프 선대위원장을 만났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안철수 측이나 당시 후보 단일화를 담당했던 장재원, 이태규 측은 명태균을 들어본 적 없다고 하는 중인데요. 이후 안철수 씨가 어제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고 진행자가 명태균 씨를 아냐고 묻자 명태균은 모르고 명태는 안다라며 별 웃기지도 않은 말장난으로 넘기려 한 겁니다. 그러자 명태균 씨가 직접 페이스북 저격에 나선 건데요. 여기서 뜬금 이재명 대표 운운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아무튼 핵심은 나를 잊었냐고 공개 저격을 하며 함께 찍은 사진까지 떡하니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한테 정치 그만두라고 권하고 싶다는 언플까지 했는데요. 그나저나 손가락은 아직도 무사한지 궁금하고 본인이야말로 정치 그만둬야 할 상황 아닌지 묻고 싶네요. 그냥 무능하고 간만 보는 퇴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방금 오마이뉴스 단독으로 중요한 내용이 또 터졌네요. 명태균 씨가 대표로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에 김영선 정치자금 2824만원이 지출됐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뉴스토마토 보도를 통해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현금, 계좌이체로 제공했다는 녹취가 나온 와중에 또 다른 돈거래 흐름이 파악된 상황인데요. 뉴스토마토 추가 보도까지 예고된 와중에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영선 말고 또 다른 국힘당 경남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에게 돈을 썼다는 단독까지 나왔네요. 지금 단독, 속보 소식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김영선뿐만 아니라 국힘당 경남권 정치인 최소 4명의 전현직 의원이 5천만원 넘게 지출했다는 게 드러난 거고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해도 이 정도고 앞으로 어디까지 터져나올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명태균 씨와 얽힌 국힘당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해진 사실이고 이제 본격 시작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튼 저들은 뜬금포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엮어보려 하는데요. 정작 이재명 대표는 부산에 가서 재보궐선거를 열심히 돕는 중입니다. 이번 재보궐이 왜 중요한지 대표님의 말씀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명확하게 지금과 같은 국정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명확한 심판을 낸 것입니다. 물론 부산은 약간 달랐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부산 시민들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부산 시민 여러분,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전국 선거는 아니고 금정구 구청장 선거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또 금정구민들께서 명확하게 국정이 지금처럼 잘못돼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맡긴 권력이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되고 여러분이 낸 세금이 여러분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상벌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하면 계속 일하게 하고 더 큰 권한을 주고 잘못하면 권한을 줄이거나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권한을 회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의료대란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으로 만들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2,000명. 그 2,000이 뭘이 중요합니까? 국민의 생명보다 그 숫자가 더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지금 응급실뿐만이 아니라 곧 중환자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이미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측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뺑뺑이를 도느라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분들 또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되는 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전화뺑뺑이지 지금 사망하신 30대 여성은 전화를 92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못 구하고 결국은 사망했다는 겁니다.
조산 증세를 보인 산모가 70곳이 넘는 병원에서 거절당해서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지금 그 중에 한 아이는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소방관들 입을 막아서 그렇지 아마 은폐된 이런 위급한 사안들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안전 욕구라고 합니다. 일단 뭐 살아야 생명을 유지해야 뭐 행복하게 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경제도 문제, 민생도 문제, 다 문제 아닙니까? 문제는 더 큰 게 있습니다.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노력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유능하고 무능하고야 다음 2차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일단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경 쓰는 것 같지도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딴 데 신경 쓰고 이상한 일에 힘을 쏟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금종구청장 선거는 이런 정권에 대해서 두 번째 심판을 하는 선거입니다. 선거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정말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위험합니다만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겁니다. 금정구는 부산에서도 상당히 많이 낙후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금정구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 있겠지요. 일단은 대한민국의 1급 체제, 수도권 중심 체제 때문에 지방이 너무 어렵습니다. 똑같은 정부 정책을 해도 똑같은 조건이라면 지방을 더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많이 산다는 이유로 수도권을 더 배려하고 수도권을 더 배려하니까 더 많은 사람이 몰리고 더 많이 몰리니까 더 많이 또 투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심장이 크고 튼튼하더라도 사지가 피가 부족해서 썩어가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경제는 생태계인데 지방이 살아야 균형 발전해야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방 발전에서 소외되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또 금정구는 노인 인구도 매우 많고 소위 요즘 말로 본시가지 신시가지가 아닌 본시가지여서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특히 그중에서 심내병원 문제가 이 문제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 정권이면 혹여 제가 그 정책 결정을 맡았으면 제가 성남 시립의료원을 시비로 짓기도 했는데 당연히 살렸을 겁니다. 지방의료를 살려야 지방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김경지 후보께서 금정구를 새로 맡게 되면 금정구에도 새로운 희망이 싹트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일종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금정구, 또 강화군, 영광군, 곡성군 이 4개 지역선거에서 새로운 모범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일단 후보들이 매우 훌륭한 후보다. 그중에서도 김경지 후보는 새로운 경지에 있는 후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모범적으로 했던 지방정책들을 금정구에서도 재정 여력이 조금은 부족하겠지만 새롭게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를 좀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 동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너무 피해가 큽니다. 돈이 1억이 있은들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죽은 돈입니다. 그런데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어도
그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잘 써져서 돈이 순환을 하면 20바퀴를 돌면 2억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경제의 원리입니다. 서민들 골목에서 돈이 순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핵심적인 정책이 바로 지역화폐죠. 주민들 손에 들어온 돈은 1차적으로는 지역에 한번 쓰여지게 한다. 얼마나 중요한 경제 순환의 원리이겠습니까? 또 소액이나마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저는 청년 기본소득 이런 것도 좀 배우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최소한 우리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그 기본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탈락한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구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누구도 탈락하지 않는 주거, 의료, 교육, 소득 모든 면에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 우리의 생산력 수준, 경제력 수준이 충분히 감당할 만합니다. 또 미래에는 더 그렇게 될 것이고 또 그런 미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미래 사회를 우리가 금정구에서 새롭게 시도해 보겠습니다. 한술밥에 배부를 수는 없죠. 지금 전 세계에 자랑하다가 지금은 망가지고 있는 의료 보험 체계도 사실 유신 정권 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때 모두가 그랬다고 해요. 무슨 우리 수준의 의료보험이냐. 꿈같은 얘기다. 그랬다는데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해서 수십 년 만에 세계적인 의료보험 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소액이라도 시작해서 그걸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동네가 들썩들썩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저번 코로나 위기 때 우리가 지역화폐를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해야 되는 재난기본소득을 일정 기간 안에 쓰는 지역화폐를 지급했더니 한 6개월가량 경기가 평소보다 더 좋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금정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경지 후보 준비된 후보신데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금정구민 여러분 기회를 주십시오. 맨날 똑같은 사람들 시켜가지고 비교도 못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금정구가 민주당이 맡겼더니 어떻더라 이렇게 한번 비교할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겪어보시면 다르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